쥐가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본다 하더랬지만, 무속인은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한 열쇠는 신령님한테 열쇠가 있으십니다. 저는 지리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지리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 파묘가 이제 개봉한 지꽤 됐는데,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보셨다고. 안녕하세요. 아, 늦게 봤네요. 네. 무당이 되게 이제 그런 영적인 기운으로 이제 되게 산소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막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약간 보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어디까지 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파묘란 뜻은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파보는 거라, 이게 이제 파묘인데, 말 그쵸. 그대로, 그죠? 파묘를 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파묘를 진행하는 겁니다. 풍수지리 잘 보는 이제 지간을 통해서 산소의 그 현재 위치라든가 여기가 지금 이제 좋은 이제 그 터에 잘 묻혀 있는 건가 확인을 하고 뭐 흙도 이제 만져보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파묘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멀쩡한 묘인데 만약에 파면 정말 산소탈을 막으려다가 조상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파면은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막 자꾸 일이 막히고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그다음 누군가 갑자기 명을 달리해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의심하는 게 산소탈이나 조상탈을 이제 그 의심하게 되는데요. 산소탈이라는 건 사실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관에 물이 이제 차여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땅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가지라든가 나무가 관을 뚫고 나와서 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파묘를 할 때는 그 정도 됐었을 때 이제 파묘하는 게 맞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쥐가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본다 하더랬지만 무속인은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한 열쇠는 신령님한테 열쇠가 있으십니다. 저는 지리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지리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터도 볼줄 알고요. 그 산소가 지금 잘못됐는지 정말 파묘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당연히 여기에 무엇이 잘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신령님이 직접 그 조상하고 대화를 하고 내 화경으로 그 조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생각까지도 다알 수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산소에 그 매장을 해서 그런 이제 산소탈의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화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분명히 산소탈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탈로 인해서 집안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잘 잡는다 해도 충분히 오늘부터 꽃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옛것이라 해가지고 미신이라 생각하고 뭐 산소탈이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산소탈, 특히 파묘 이런 식의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우리 앞길은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벼락 따겠습니다.